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백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백권의 책 일당백 35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혁입니다. 가리엘도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광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드디어 셰익스피어를 만나게 됩니다. 꼭 한번 만나봐야 될 분이었고 언젠간 우리가 100권에서 이분이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초청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또 이분 거를 다 하기도 좀 애매해요. 너무 많아서 너무 작품이. 네. 한 권 한 권이 뭐 우리가 명작들만 다 모여있는 거라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좀 현실과 타협을 했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 햄릿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로미오 앤 줄리엣 이거 역시도 우리가 뭐 다루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맥베스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 그거는 네. 저희가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닿으면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35번째 시간에는 햄릿하고 시간 되면 로미오 줄리엣 정도까지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정민여가 또 햄릿 전문가시고 네. 셰익스피어 전문가시고 근데 전 궁금한 게 이게 왜 뭐 셰익스피어의 뭐 4대 비극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또 로미오와 줄리엣이 안 들어가죠? 네. 그 왜 그런 거예요? 작품성이 떨어지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은 읽어보면 네. 이게 사실 구성이나 이런 거는 너무 우연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조금 너무 갑자기 사랑에 빠지고 이런 거? 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우연적으로 뭐가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네.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고 네. 살인을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구성의 치밀성이 좀 떨어진다. 아 그래요? 작품성 떨어지나 봐. 아니 작품성이 아니라 그런데 4대 비극 안에 들어가기에는? 뭐 4대 비극은 나머지가 또 워낙 탁월한 작품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이게 뭐 네네. 어떤 사람 분석은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 있었던 사람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그린 게 이제 그 네 개다 해가지고 비극 오히려 그게 더 비극적이다. 뭐 신분에 뭐 있어서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예, 맞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여기 나온 햄릿도 왕자였죠. 그렇죠. 그 왕자였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왕권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삼촌한테 뺏겼죠. 그 다음에 리어 왕은 말 그대로 왕인데 그쵸. 그 권력을 딸들에게 양도해줬다가 네. 배신당해가지고 완전 분노에 예, 그 되죠. 또 마찬가지로 맥베스도 네. 왕의 사칠 사촌 친척이었는데 네. 아주 큰 장군이었는데. 오히려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네. 왕이 되었다가 결국 몰락하게 되고 오슬로 같은 경우도 아주 장군인가? 장군이었는데 네. 그 이아고라는 아주 간악한 부하가 이런 이간질에 네.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 자기 부인을 목 졸라 죽이고 네. 뭐 그렇게 보면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영진 씨 지식인 그만 검색하세요. 아니 나는 4대 비극과 네. 이 양반이 또 희극도 썼잖아요. 5대 희극 같은 거 썼죠. 또 5대 희극이 또 나오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 9가지 작품 중에 네. 로미오 줄리엣은 안 들어가 다. 그니까. 그래서 로미오 줄리엣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우리는 왜 다 알고 있나. 영화 때문에. 저도 이게 예전부터 항상 궁금했거든요. 네. 왜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대표작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확실히 작품성이 좀 떨어진다. 사랑 이야기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야. 누가? 셰익스피어가? 아니 이런 작품을 평가하고 이런 사람들이 네. 사랑 이야기는 좀 터부시하는 거지. 아, 그 일리가 있습니다. 맞죠? 아, 그래요? 네,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전문가야. 그 진짜 그런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네. 로미오 줄리엣 같은 경우 보면 이 가문이라든지 이런 전통에 굴하지 않고 그 딸랑 나이가 14살, 고작 18살밖에 안 된 청춘 남녀들이 이 그 순간을 위해서 이 오직 이 순간을 위해서 모든 걸 불태우고 결국 죽어버리잖아요. 네. 자, 이런 것에서 사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뭔가 이 세상과 운명과 뭐 이런 저항이 아니라 이게 뭐지? 어린애들의 불장난. 네, 그런 것도 되겠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아마 그 원래 이게 이탈리아 설화 뭐 그런 게 원래 있었대요. 로미오와 줄리엣이요? 예. 네, 그래서 다른 분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이란 책을 이미 먼저 썼었는데 셰익스피어가 이제 거기다가 좀 더 다른 사람들 더 붙이고 해가지고 써서
오리지널리티가 조금 떨어져서 그럴까요? 그게 이제 그런 것도 예, 16세기 초부터 이런 네. 흔히 말하는 젊은 남녀의 사랑과 죽음 이런 주제를 소재를 다룬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셰익스피어가 이제 의미를 좀 더 부여해가지고 한 거고 그런 소재 자체는 이미 한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 쓰기 한 7, 80년 전부터 유행을 한 거죠. 그런 것도 좀 하나 있을 수 있고. 네, 이탈리아에서 먼저 좀 있었던 얘기군요. 예, 예, 예. 가문끼리 싸우고 뭐 이러는 거. 예, 예. 아, 메디치 가문 뭐 이러는. 서로 사랑하고. 그래 좀 그리고 애들이 좀 약간 뭐랄까 좀 과격하고 다혈질이고. 맞아. 충동적이지. 네, 그건 좀 약간 이탈리아 느낌 좀 있긴 하네요. 정열적인가? 아니, 이탈리아 쪽에서 그. 상관없어요. 그 로베르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네. 그것도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을 네, 네. 각색한 거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미국에 건너온 푸에르토리코 애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걸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좀 정열적인 남미 애들 막. 네. 뭐 사실은 이게 철학자들이나 서양의 네. 어떤 주류 철학자들이라든지 주류 문학자들 심기를 좀 건드린 게 분명히 있어요. 이 로미와 줄리엣에는. 그러니까 로미와 줄리엣이 지금 말씀대로 아까 아주 현실적인 현재적인 사랑. 네. 오로지 지금 완전 모든 걸 다 버리고 네. 남자가 현재적인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 죽음까지도 불사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우리 플라톤 이후부터 쭉 내려왔던 전통이죠.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초월적이고 또 기독교에 따르면 에로스, 즉 네. 에로스보다는 아가페적인 사랑. 그 우리 사랑의 종류가 있잖아요. 에로스가 있고 아가페가 있고 필로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아가페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이런 걸 중요시하는데 이건 거기에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의미에서 이게 상당히 좀 약간 성적 욕망을 긍정하는. 사실 그렇군요. 만난 지 하루 만에 서로 결혼하고 바로 잠을 자는 거예요. 사실 얘들이. 하루 만이에요? 예. 네. 무도회 가서 만난 지 하루 만에 눈이 반해가지고 그날 밤에 그 다음 날인가요? 그 찾아가가지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룻밤 그 살을 치르잖아요. 원나잇의 원조네. 투나잇, 투나잇. 근데 뭐 따지면 하루죠. 그 시간으로 밤에 무도회에서 만나서 그 다음 하니까 뭐 하루 24시간 정도. 24시간 내에 일어난. 네. 클럽에서 만나서. 클럽이지. 클럽이죠.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그러잖아요. 예전부터 육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감옥이고 우리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 속에서 귀향왔다는 거죠. 이 인식을. 네. 그 돌아가야 되는데 이 육체를 긍정하네? 웃기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저희가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로미오 앤 줄리엣을 가능하면 시간 되는 대로 좀 네. 다뤄볼 텐데 먼저 햄릿부터 좀 같이 햄릿은 네. 우리 정민녀님이 또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사느냐 죽느냐 아 그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 해석은 잘한 거예요? 그게 지금 해석이 여러 네. 판본이 있어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이잖아요. 네. 그거를 일제강점기 때 아주 유명했던 영문학자 최재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재서.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거든요. 살아서 부지할 것이냐. 우리 생명을 부지하다. 목숨을 부지하다. 네. 살아서 부지할 것이냐. 죽어서 없어질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번역한 분도 있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번역한 분도 있고. 아, 바꿔서. 네, 또 어떤 분은 있음이냐 없음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번역한 분도 있고 있음이냐 없음이냐. 이렇게 번역한 분도 있고 최근에 어떤 분 번역해 보니까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이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 번역이 또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만히 이 상태를 봐둘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상태를 아니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어요. 비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맥락을 알아야 네.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앞뒤를 알아야. 네네. 일단 스토리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죠. 네. 일단 햄릿이 왕자. 덴마크의 왕자죠. 덴마크의 왕자. 이게 사실 이제 덴마크 왕조에서 한 12세기인가요? 그때 네. 예전에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의. 그걸 이제 모티프로 해서 이제 만든 거죠. 덴마크 왕자인데 네. 아빠가 가셨던가요? 아빠가 갑자기 돌연사를 했다 이거죠. 죽어. 네. 네. 죽어서. 네. 그다음에 아빠의 동생 그러니까 삼촌이 왕자리를 차지하나요? 그렇죠. 클로디어스 왕이죠. 클로디어스. 그 숙부가 삼촌이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 그 왕이 되면서 또 하는 일이 있잖아요. 햄릿의 엄마를. 그리고 나서 햄릿의 엄마를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 그렇죠. 이름이 잠깐만 뭐였지? 거트루드.
아, 거트루드. 네. 아, 왕비, 네. 거트루드. 맞아. 네. 그 사랑에 빠지는 애가 또 다른 이름이고, 햄릿의 엄마를 자기가 취하지. 네. 아, 그래서? 어, 근데 햄릿 엄마 하면 나이가 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구려 풍습이 그쵸? 있지 않습니까? 형사치수. 형이 네. 죽으면 아. 형수를 자기 부인으로 삼는다. 꼭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왕비니까? 관습, 관행,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안정성을 취하기 위해서. 네. 그랬는데 이제 아빠의 망령이 막 나타나는 거야. 네. 궁궐에. 네. 그래서 내 원한을 풀어줘. 이건 거지. 그 햄릿,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하죠. 네. 그 말을 안 걸고. 네. 보초병들이 네. 아버지 쪽이었겠죠 사실은 왕당 그러니까 죽은 왕의 편이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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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유령이 나타난다. 그래서 햄릿의 친구죠. 그 유명한 호레이쇼라고 하죠. 네. 햄릿의 친구가 호레이쇼? 네. 호레이쇼면 저기 나온 사람 아니에요? 어디요? 그 CSI 마이애미인가? 아 그래요? 그건 안 봐가지고 거기 미드에 나와요? 그 이름이? 어, 미드에 그 호레이쇼 경장인가 하는 사람이 나와요. 네, 굉장히 그 유명합니다. 그 CSI가 맞을 거예요. 마이애미. 네. 뭐 여기서도 아주 충직하고 합리적인. 햄릿에게 충성한 동시에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과학적이에요? 네, 쉽게 안 믿어요. 과학 수사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 그런. 오, 맞네. 네. CSI 마이애미에 나오는 애네. 어, 그렇죠. 네, 반장. 뭐, 네. 아, 그런 비슷한 어. 성격 유형이 되겠다. 네. 과학 수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체 이렇게 딱 보고. 이 호레이쇼한테 그러니까 이 보초병들이 네. 좀 오버라고 당신은 좀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래서 호레이쇼가 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호레이쇼가 만나는 거예요. 그 망령을? 네, 망령을. 어. 그래서 오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말을 아무리 걸어도 대답을 안 해요. 네. 그래서 호레이쇼는 아 이거는 무슨 메시지다. 네. 그래서 햄릿을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햄릿에게 이제 그 같이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 이름이 다들 영어권 이름이랑 우리가 좀 들어봤던 이름이랑은 좀 거리가 머네, 그죠? 아까 그 왕비도 뭐, 뭐? 거트루트. 거트루트. 실제로 햄릿은 셰익스피어 아들 이름이 햄릿이었더라고. 네, 맞습니다. 어, 그래요? 네. 아, 근데 자기 아들이 죽은 거야. 햄릿이라는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 비극을 만들어낸 거지. 자기 아들 이름을. 어, 그래요? 나도 어떻게 정박으로 데뷔 좀 해볼까? 야, 정민이 대단합니다. 아, 햄릿이란 이름이 있었구나, 진짜. 팩트? 이름이 좀 특이해. 그거 나온, 본 것 같아요, 저도. 네. 내가 더 많이 알아. 햄릿에 관해서만큼은. 그 셰익스피어는 아예 대가 다 끊겼다고. 예, 그래요? 예. 아, 아들이 다 죽었어요? 네. 뭐, 딸도 결국 자손을 다 보지 못했고. 아, 그러니까 그 인생이 너무 비극적인 것 같아. 아,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 그래, 맞아. 뭐 논쟁이 많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뭐 그 짧은 기간 동안 도저히 뭐 쓸 수 없는 뭐 이걸 많이 써냈다. 그래서 무슨 팀 이름이 셰익스피어 아니냐. 아, 여러 명의 작가가 팀을 이루어서 뭐 그런 얘기도 그런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 햄릿, 아니, 그 지금 말씀하니까 셰익스피어 부인 이름이 또 지금 여배우 이름하고 같잖아요. 아! 앤 해서웨이 맞죠? 앤 해서웨이 이름이? 아 그래요? 네. 8살 연상의 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셰익스피어보다? 예. 네. 그 오래 살았어요, 그죠? 네. 셰익스 죽고 나서 몇 년 더 살았죠, 그죠? 네. 어쨌든 그럼 실존 인물은 맞는 거네. 그가 그 작품에 다 썼는지 안 썼는지는 그것도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이 사실은 셰익스피어 이름을 맞아, 썼다라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전히 뭐 또 항상 우리가 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비가 많이 따르잖아요. 네. 신비화를 많이 시키니까. 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문학적 업적을 남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한 개인의 것을 볼 수 없다 뭐 이러니까 또 그런 이야기가 돌지 않을까. 맞아. 아, 그 베이컨 얘기하니 베이컨이 뭐 썼던 무슨 글이 있는데 네. 그 글이랑 셰익스피어 글이랑 뭐가 이튼 일치한 게 굉장히 아, 많다 똑같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저는 그 서프라이즈에서 봤습니다. 과연 그는 베이컨은 과연 셰익스피어 맞는가? 저 이상하게 분장을 해들 나가고 얼핏 봤던 것 같은 기억이 나. 그렇죠. 나 출처 이렇게 밝히잖아. 오, 재밌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만나기로 한 거죠. 네. 만나기로 하는데 지금 햄릿 상황이 안 좋아요. 그죠. 지금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고 죽음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는 뭐 부랴부랴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아가 삼촌하고 결혼하고 왕권을 자기가 가진다고 생각했는데 삼촌이 조정 대신들은 삼촌 쪽에 다 붙어버리고 네. 그럼 배신감도 있고 네. 자, 그 상태에서 이 덴마크를 둘러싼 외적들은 네.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정말 복잡한 상황이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유령이 나타났다. 네. 아, 이거는 뭔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아닐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일종의 유령인 하나의 어떤 죽은 왕의 유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왕의 죽은 왕이 유서?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그래서 그게 정치적 큰 파장을 불러온다. 이런 해석도 하기도 하고. 네. 뭐 어쨌든 유령이 만나게 되는 거죠, 햄릿은. 그래서 유령이 다른 누구에게도 말 안 하는데 햄릿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바로 내가 I'm your father. 너의 아빠다. 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억울하다. 내가 원기가 됐다 이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양에도 그런 그게 있거든요. 우리가 동양에서 사람의 영혼을 혼과 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혼백이라고 하죠. 어, 혼비백산. 그렇죠. 네. 어유, 아, 자신의 이제. 또 오늘 왜 이러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도 우리 제사를. 사람은 사랑 많이 못 받는데. 유교에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향을 네. 이렇게 피우잖아요. 그게 네. 혼을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네. 저 혼은 하늘로 날아가니까 혼을 불러오고 네. 모래그릇, 모사그릇이라 해서 술을 붓잖아요. 그거는 백은 땅으로 들어가니까 지하로 들어간 아. 거를 불러오는 거죠. 땅을 물러. 그래서 혼과 백이 분리가 이제 되는 건데. 근데 갑자기 동양에서는 우리가 노쇠해가지고 노쇠에서 자연사하면 네. 혼과 백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사고를 당했잖아. 횡행을 네, 당하잖아. 네, 네. 그러면 백은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땅으로 내려갔는데 혼은 방황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계속 떠드는 원기가 된다고 하죠. 동양에도 떠돈다. 그렇죠. 어. 그래서 그 혼을 달래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에이. 혼을 초혼을 하고 혼을 달래준 다음에 원통에 죽었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잘 그 다스리고 추스리시고 자 떠나시오. 이게 이제 우리 씻긴 굿이라고 혼을 씻겨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혼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에서 우리는 혼백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왜 억울하냐. 내가 자고 있는데 너희 삼촌이 그 클로디어스가 와서 내 귀에 독약을 부어가 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냐. 너는 내 아들이라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다. 네. 나의 원한을 갚아다오. 이렇게 유언을, 아니 유언이 아니죠. 이렇게 말을 딱 유지를 내리고 네. 떠나는 거죠. 그럼 햄릿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제 아빠 복수해야지. 삼촌 죽여야지. 그렇죠. 리벤지를 해야겠다. 딱 결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쉽지가 않은 거죠. 조정 대신들은 다 대다수가 지금 다 삼촌 클로디어스 왕에 다 붙어 있고 심지어는 자기를 낳은 엄마조차도 지금 숙부의 편인데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단 말이죠. 그 유명한 오필리아. 우리가 항상 그 오필리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오필리아가 바로 덴마크 재상 플로니어스의 딸인데 그 자기 사랑하는 연인의 아버지 플로니어스조차도 좀 시큰둥한 거죠. 햄릿에. 그는 자, 그러니까 이게 햄릿이 지금 뭐 유령을 만나갖고 말을 하고 하니까 옆에서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놈 같잖아요. 아무도 없어 보이는데 자기 혼자 말을 하고 뭐라고 하고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 아버지가 나타나서 나보고 이런 진실을 말했다. 이게 만약에 왕이라든지 현재 조정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정치적인 자기의 어떤 지금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도 되겠죠. 자, 그래서 약혼녀라고 해야 되나 애인인 오필리아조차도 아, 햄릿이 아무래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플로니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햄릿이 자기 딸 때문에 미친 것 같다. 딸을 하고 자기가 좀 별로 사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러니까 얘가 지금 왕자로서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못하니까 얘가 좀 도라이가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햄릿 입장에서는 어떻든 이게 뭔가 울컥울컥 치밀어 오를 거 아닙니까? 이 화라는 게. 그러니까 한 번씩 이게 광기를 보일 거 아닙니까? 진짜 미쳤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치겠죠. 그죠. 갑자기 네. 아버지는 죽고 엄마는 삼촌하고 결혼하니까 미치겠죠. 그래서 이 왕이 이 클로디어스도 또 좀 불안한 거죠. 아, 저게 미쳤으니까 어쩌다 갑자기 나를 칼로 찌를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얘를 먼저
선방을 날려가지고 없애야겠다 해가지고 햄리 친구를 두 명을 불러요. 햄리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햄리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나한테 좀 전달해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자 근데 햄릿이 미친 게 아니거든요.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햄릿 어떻게 하냐면 아, 이 왕을 내가 좀 궁지로 몰아야겠다. 아무래도 얘가 지금 권력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좀 이 연극을 한번 띄워가지고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얘 마음을 좀 흔들어야겠다.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왕과 왕비가 참가하는 이제 연극 무대를 여는데 네. 그 배우들을 미리 사전에 섭외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왕이 죽고 그 왕의 동생이 엄마와 왕비가 결혼하는 그런 내용의 연극을 그 똑같은 상황의 연극을 그렇죠. 보여주는 거지. 네네네. 아 그걸 햄릿이 연출을 해서 그 햄릿이 미리 자 사주를 하는 거죠. 네. 그 연극을 만들으라고. 자 연극에 올려가기 전에 오피리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왕이 클로디어스는 이제 오피리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 신하가 복을 했잖아요. 오피리아 때문에 미친 것 같다니까 한번 햄릿 앞에서 이제 거닐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햄릿은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한 투비와 나투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전부 다들 봐도 정말 이게 미친 것 같잖아요. 다들 지금. 근데 이건 사실 햄릿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나중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투비와 나투비. 왜 이게 문제되냐면 아니, 좋아 이거지. 이게 만약에 정말 뭐 인생이 한번 딱 하고 끝나고 죽음이 하나의 어떤 그걸로 다 끝난다면 살아서 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치욕을 왜 당하냐. 내 죽으면 그만 아니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게 잠이라면. 잠을 자는 것과 똑같다잖아요. 죽음. 그럼 잠을 자게 되면 우리는 꿈을 꾸잖아요. 네. 그럼 또 죽어도 또 그 꿈을 꾸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죽어도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그럼 내가 죽을 수 있겠냐 이거죠. 어차피 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이런 것들이 상황에 반복된다면. 고통도 겪고 다 하니까. 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냐 이거죠. 그럼 살아가지고 과연 치욕을 한다지만 그래 죽으면 깨끗이 없어진다지만 과연 그런지 아닌지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러면 내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투비와 나투비의 누구는 이제 그 주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 차에 이제 오피리아가 나타나니까 뭐 오피리아한테도 지금 투비와 나투비 문제니까 오피리아한테도 사랑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렇게 횡설수설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마음이. 자, 그러면서 이제 햄릿이 이런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는 지금 여러 가지 울분과 감정과 제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오피리아한테는 너는 나하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 그냥 너는 출가를 하라. 이제 그 당시로 지금 수녀원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폴로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 오피리아 아버지가 이거는 실생한 게 아니구나.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이 지금 애가 대단히 치밀하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걸 왕도 이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빨리 화근을 제거해야겠다. 근데 당장 죽일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햄릿 친구를 불러가지고 영국으로 보내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 연극은 이제 시작되고 네. 연극에서 이제 왕비하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자리를 박차게 나가게 되고 이제 햄릿은 자, 이거 이제 확실해졌다. 지금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찔리는 게 저 클로디어스가 죽였구나. 그 생각하고 이제 오히려 바로 죽이려고 했어요. 네. 근데 클로디우스 왕이 참회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방에서 기도를 한 번씩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죽이는 게 이게 기도를 하니까 못 죽이는 게 기도하는 사람을 참아 죽일 수 없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보통. 햄릿이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죽이면 이 인간이 천국을 간다 이거지. 아~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참회를 할 때 죽이면 천국 가니까 이 인간은 영원히 지옥불에 잡아야 돼. 너무 많구나. 네. 그러니까 생각이 엄청 많은 거죠. 치밀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 그렇네. 함부로 이 참회를 받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에요. 햄릿이.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네. 그렇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고 엄마의 침 치려고 하는 거죠. 가서 다다다다다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뻔히 동생이 자기 남편을 죽인 저 사악한 놈을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 막 하면서 아예 막 그냥 엄마를 거의 뭐 욕망의 뚜쟁이 창녀다 이런 식으로 막까지 엄마한테 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폴로니우스 있죠. 자기 애인의 아버지 재상이 이러다가 뭐 좀 듣고 있고 잘못하면 이걸 내가 막아줘야겠다 생각하는데 인기척을 내니까 햄릿이 왕의 뭔가 첩자가 숨어 있는 줄 알고 칼로 찔러 죽이버려요. 엄마를? 아니, 아빠를 그 죽이는 애인의 아버지. 애인의 아빠. 재상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웃기는 거죠. 아니 아무리 왕자라도 한나라 재상인데 막 찔러 죽이고 궁궐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 유럽에 한 12세기 이런 문화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보여주는 거죠. 엄마 방에 근데 그 플로니어스는 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재미가 있죠, 그죠? 이게 또. 복잡해. 아, 바람둥이. 아, 그 플로니어스랑 그 엄마랑도 약간 좀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뭐. 겉으로는 뭔가 햄릿을 뭐 저지하려고 간 것처럼 알 순 있지만, 속에서는 또 그런 게 있구나. 결국 이제 왕이 햄릿을 불러들여가지고, 야, 그냥 일단 영국에 좀 갔다 와라. 너 특사를 줄 테니까 특사로 갔다 와라. 유학가. 그랬는데, 그, 이제 편지를 이제 특사니까 편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 편지 내용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의 머리를 적각 뭐 잘라라 햄릿을 잘라라 이런 거죠. 죽여라 이런 거죠. 아, 편지를 개봉을 하면 큰일 나네. 근데 햄릿이 한번 뜯어보는 거죠. 열어보니까 야 이게 나오잖아. 근데 마침 또 뭐 이게 햄릿이 예전 아버지가 갖고 있던 흔히 말하는 옥새 같은 거 있죠. 이런 요런 거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탁 찍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뭐냐면 자기 말고 바로 이 편지를 그 친아들 자기 친구들지만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를 죽이려는 업무에 가담한 얘들을 죽이는 데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용광은 딱 보자마자 다 죽이는 거죠. 햄릿은 달리고 자기 왕의 수하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결국 뭐 이런 상태가 진전되면서 오피리아는 지금 완전 황당이 됐죠. 애인은 미친 것 같고 그 미쳐가지고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고 오피리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얘도 없잖아요. 얘도 미치잖아요. 그래서 오피리아가 이제 결국 인세인 되는 거죠. 정신이 잃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오피리아의 오빠 레어티즈는 이게 뭐냐. 지금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버지가 햄릿에 죽었다니 이 자식을 내가 없애버릴 거야.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은 아 잘됐다. 지금 그 죽은 플로니어스의 아들 레어티즈를 부추겨가지고 햄릿한테 그럼 자기는 차도살인이잖아요. 자기는 칼을 안 들고 살인교사를 하는 거잖아요. 손 안 대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영국에 돌아온 햄릿에게 정말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오피리아는 자꾸 이제 정신을 잃어가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죠. 그 오피리아가 물에 빠져 죽은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말 그림이 아이고 누구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아, 오피리아야 뭐 아름다움의 대명사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청순하고. 네, 그렇죠. 한번 그림 보시면 그 대표적인 오피리아의 죽음 그림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햄릿은 언제까지나 자기를 지켜준 친구 있죠. 호레이쇼가 있고 함께 묘지를 지나가다가 오피리아 장례를 치르고 있는 왕과 왕비 그리고 오피리아 오빠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어티즈가 햄릿을 공격하려 왔는데 왕이 이제 진정을 시키죠. 자 햄릿은 그 다음에 이제 쭉 내용을 들려주는 거죠. 네. 뭐가 이뻐? 정방님 눈이 낮아. 예쁘지 않아? 정영진 씨 지금 기대하고 겁나 찾고 있는데 지금 실망했잖아요. 그랬어요. 한 번? 네. 그래서 그 이제 햄릿은 호레이쇼한테 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영국에서 왕의 편지를 읽게 돼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바꿔가지고 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러니까 이제 왕이 시합을 열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햄릿을 초청하는 거죠. 네. 그래서 햄릿하고 레이티즈가 칼을 이제 싸움을 하는데 실제로 왕은 만약에 햄릿이 이기더라도 그럼 축배 술을 줘야 되니까 그죠? 그 술에다가 독을 타놓는고 또 독이 묻은 칼 레이티즈 칼에다가 독을 묻어가고 햄릿을 찌르게 하면 다 그러니까 왕은 햄릿을 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왕비가 오히려 햄릿을 죽이게 술을 마셔버리고 그래서 그 술은 왕비가 먹고 네. 그 칼에 저 독 묻힌 건 어떻게 돼요? 그 레이티즈가 먼저 햄릿을 찌르게 되는 거죠. 찔러요? 예. 그럼 햄릿도 이제 죽어가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햄릿도 이제 칼을 바꿔가지고 동부든 칼로 레어티즈를 찌르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햄릿은 이걸 다 알게 돼가지고 왕을 이제 동부든 칼을 가지고 왕을 향해서 찌르게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모두 거죠. 다 죽네 진짜. 그러니까 호레이쇼도 자기도 이제 여기서 내가 햄릿의 측근이었잖아. 신복이 생겨 나는 죽을 거다. 나도 같이 죽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에서 전통은 본래 폐장은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게 로마의 전통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또 그 로마의 전통을 따르겠다니까. 햄릿이 야, 네가 죽으면 이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이 없어. 나는 완전히 쿠데타를 내다가 실패한 인간밖에 안 돼. 네. 그냥 너가 살아남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해다오. 그리고 이 왕권은 지금 이제 노르웨이 왕자가 올 텐데 걔한테 왕권을 준다고 해라. 그러면 너도 살아남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영원히 전해다오. 이렇게. 그러니까 햄릿이 아주 치밀한 사람인 거죠.
죽을 때까지도 그 이후의 상황까지 다 대비해가지고 호레이쇼는 이렇게 하면 살아날 거야. 이렇게 다 이제 팁을 주는 거죠. 결국 그래서 호레이쇼가 노르웨이 왕자가 와가지고 이런 노르웨이 왕자 영국 사신도 와갖고 이거 뭐냐 이게 이 동네 지금 덴마크 왕지 다 죽 떼수금 떼수금 살육의 현장이 되지 않았냐 이거 이 뭐지 이랬는가 호레이쇼가 정말 이제 수습을 잘하는 거죠. 노르웨이 왕자한테 당신이 햄릿이 이미 당신에게 그 이 왕권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 당신이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좀 들으라고 이 사택은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호레이쇼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호레이쇼가 햄릿이 나한테 죽으라 했다. 이게 자기 왕권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도 희곡이죠. 희곡. 희곡이죠. 연극으로. 예. 드라마죠. 뭐 예. 상연하기 예. 위해서 예. 예. 만든.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 대단해. 아, 좋은데. 사실 나도 다 좋고 다 유명하다니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대단할까 생각해보세요. 대단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이유가 이제 여기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네. 대표적인 우리가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같은 해 1616년 네. 같은 해 죽었는데 세르반테스가 창조한 돈키호테는 행동하는 유형이죠. 네. 행동주의. 네. 그러면 햄릿은 우유부단. 그러니까 뭐 이런 대립적인 인간형들. 햄릿형 인간에 대해서 이 유형을 나눌 때 이 그렇죠. 사람을 되게 많이 연구하고 그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또 뭐 우리 대표적인 프로이드는 오디푸스 컴플렉스의 현대사를 바로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햄릿은 삼촌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항상 오에디푸스 컴플렉스 따르면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찾아오고 싶은데 네. 삼촌이 바로 그 꿈을 그렇죠? 이루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가적인 감정이니까 이 햄릿을 통해서 많은 학자라든지 많은 그 심리, 네. 정신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저수지가 되니까 계속 위대하다는 거죠. 이건 뭐 아니, 자체로 보면 줄거리로 보면 항상 싱겁죠. 모든 이 인간에 대해서 햄릿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탐구할 게 많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햄릿은 우리가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우유부단하고 행동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 조금만 우리 줄거리 들어봐도 아주 치밀하게 아주 종합적인 인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정민현은 이거 언제 읽었어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읽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뭐 필독 도서니까 네. 그때 셰익스피어 비극이나 뭐 희극 이런 걸 좀 읽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있잖아요. 이 희곡을 읽었을 때 어떤 연극으로 했을 때 그 꾸며지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난 요소들이 많고 그리고 인물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기에도 좋고 그런 게 좀 있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고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뭐 자세하게 분석 그런 거는 못 해봤죠. 그 대사가 일단 멋지고 햄릿이 햄릿이 영화에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햄릿의 연극 장면이라든지 그치 맞아. 네. 예전에 그 킬러들의 수단가 네. 하는 영화에도 아마 네. 이 영화 안에 연극 장면을 넣어서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여튼 몇 영화가 있어요. 네. 그만큼 하여튼 뭐 연극하는 사람들은 정말 필수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잘 난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 보실래요? 아니 뭐 그 이게 사실 햄릿은 텍스트만 갖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좀 그게 많은데. 뭐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 왕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기 친구들이 협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그 호레이쇼하고 이야기할 때 좀 그렇지 않냐 이러니까 아니, 그놈들은 자기들이 그 잘못을 자초한 거다. 흔히 말해서 그물들이 싸울 때 하찮은 존재들이 끼어들면 다 화를 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하듯이 그런 어떤 비유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위대한 작품 뭐 이러면 네. 뭐 큰 삶의 통찰을 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든지 네. 네. 아니면 나이 때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뭔가를 자꾸 줘서 네. 아 정말 끊임없이 읽어도 좋은 책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명작 그쵸 네,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햄릿이 그래요. 햄릿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 명작이네. 햄릿은 명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결국 뭐 여기서 투비와 나투비를 가지고 보시면 그것만 해도 되게 고민할 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죽는 것과 사는 것에서 이게 어느 게 더 인생 살아가는데 더 가치가 있는 삶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찌질하게 이렇게 사는. 예, 찌질하게 살면서도 험난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온갖 굴욕을 다 참아내면서 살아가는 게 더 고귀한 삶인가? 아니면 내가 깔끔하게, 그렇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차라리 네. 나 죽어, 한 몸쯤 죽어가지고 오히려 미지의 세계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나의 삶을 종결하는 게 고귀한 삶인가? 이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 유명한 까미 있지 않습니까? 알베르 까미. 네. 그 이방인. 네네. 그 까미가 그런 에세이를 썼거든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유일한 철학적 문제는 자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인간은 그건 자유의지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봤는데 바로 이게 햄디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거든요. 진짜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가야 돼. 그쵸. 바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햄릿인 거죠. 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회사를 다녀야 돼. 그렇지. 매 순간순간이지. 그렇죠. 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 이런 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생활 유지해야 그렇죠. 돼.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 햄릿의 주제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는 게 낫느냐. 아. 아니면 그래도 참고 가야 되느냐.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삶일까. 어렵다. 어렵죠. 정답이 뭘까? 정답은 그래도 여기 나오죠. 한 방에 끝낸다면 네. 죽음이야말로 최고 해피엔딩이다 이거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햄릿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죽은 게 잠든 거라면 잠들면 또 꿈을 꿀 거 아니야. 또 똑같은 게 반복되고 그러다면 이게 죽음을 결행해봤자 어차피 현실 일이 똑같이 반복되는데 죽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럴 바에 차라리 살아서 참아가지고 계속 그 삶을 결국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또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이거죠. 지금 죽지 마. 죽지 마. 그러니까 결국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결국은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 힘들다 이거죠. 살아가는 거죠. 확실히 죽으려고 생각했다가도 또 이렇게 저렇게 그쵸, 아 이거 뭘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흐름이 끊기는 거죠. 행동에 이르지 못하는 이 투비와 나투비 이 대목이 결국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당도하게 되는 모든 선택의 문제들을 맞아요. 근본적인 인간에게 선택의 문제. 근데 선택의 문제가 명료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햄릿은. 너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해답을 원하는데 정답을 원하는데 정답이란 거는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없지. 가장 좋은 책은 질문하게 만드는 책이거든요. 질문하게 만들지. 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종교죠. 그 문학이나 철학의 책은 아니죠. 주제는 아니죠. 그런 면에서 햄릿은 이제 과연 죽는 것과 사는 것. 이게 뭘 선택하시겠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 아니냐. 이렇게. 햄릿이 길지 않죠, 그죠? 네, 뭐, 그렇지만. 예. 왜냐면 내가 4대 비극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네, 두꺼운 거. 네. 근데 그것도 뭐, 읽어보니까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통 소설들과 달리 희곡이잖아. 네. 희곡이다 보니까 또 뭐, 지문이며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고 나면 그렇게 읽기가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에, 맞아요. 저도 읽은 걸 보면 그렇게 어렵지. 그러니까 햄릿을 사실 우리는 우유부단한 존재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책에서 조금만 봐도 우유부단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그게 복잡한 문제를 뭐 우리가 알렉산더 그 매듭 그 고르디우스 매듭을 알렉산더가 단칼에 자르듯이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햄릿은 영웅은 영웅이죠. 그러니까 영웅이 성공한 영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막 그 이기고 막 뭔가 완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괴로워하는 영웅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뭘까, 어떨까, 저떨까 이런 종교적 영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햄릿이야말로 종교적 영웅이다. 항상 괴로워한다. 네. 그러니까 종교적 영웅은 어떤 진리라든지 완성된 걸 향해서 계속 힘들게 걸어가는 거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아. 그런 면에서 햄릿은 일종의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는 영웅이다. 그러니까 고결한 삶이라는 걸 이 사람 중요시하거든요. 항상. 네.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것이 고귀하고 고결한 네. 삶이 될 것인가. 죽어서 고귀하다면 내가 죽겠지만 지금 내가 만약에 그냥 해버려가지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 죽음이 지금 찾아온다면 만약 지금 죽음이 찾아온다면 나중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오지 않으면 지금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오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 오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리대로 가자. 이렇게 결론 내리죠. 햄릿은.
요게 발표되고 바로 인기가 많았나요, 이거? 셰익스피어 당대. 셰익스피어 희곡은 기본적으로 다 그냥 당대의 베스트였다. 아. 이렇게 보시면 무난합니다. 네. 아, 그래요? 좋았겠어, 셰익스피어는. 근데 뭐 약간 저, 이것도 역시 그 서프라이즈 발. 장애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집 밖을 안 나. 셰익스피어가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그러니까 뭐 하반신 쪽에 장애가 있어서 집 밖으로 한 발도 걸어 나간 적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선천적 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러던데 아니면 어릴 아주 어릴 때 다쳤거나 척추나 뭐 이런 데를 다쳐서 밖을 한 번도 나돌아다닌 적이 없대. 그래서 그 외국 얘기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 셰익스피어가 그 베니스의 상인도 있죠, 네. 그죠? 뭐 그런 얘기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인터넷 표현으로 하면 뭐 방구석 여포 같은 느낌. 방구석에서만 자기는 못 나가니까. 네, 오히려 더 그런 데를 가는 거지. 네, 책 많이 읽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뭐 있긴 있습니다. 참 미스테리야 이 인물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분을 근데 치면 사진은 나오잖아. 누군지 얼굴은 그쵸? 초상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상도죠 그것도. 그렇죠. 아 상상도예요? 상상도. 아니 그게 기본 뭐 아니 그 당시 그림을 뭐 남겨놓은 기록에 근거해서 뭐 그랬다고는 돼 있죠. 머리는 좀 까지는 걸로 나오죠. 네. 근데 뭐 그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셰익스피어를 언급하면서 다른 어떤 우리가 이제 정복하고 어떤 국가도 바꿀 수가 없다. 셰익스피어는 그 정도로 아꼈다. 근데 뭐 인도는 사실 좀 과장된 이야기고요. 그 당시에는 뭐 인도도 없었고 인도는 이제 그 유명한 의상 철학으로 유명한 칼라이라는 철학자가 영웅 숭배론자거든요. 네. 그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인도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인도 사라지기 하지만 우리에게 셰익스피어는 영원히 존재한다. 뭐 그런 말이 와전돼 가지고 뭐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지금 말씀대로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막 뒤섞여 가지고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 인물이 없었든 있었든 셰익스피어의 문학 자체는 그냥 영국 이라는 그 존재가 되는 거 결국 같아요. 이런 거겠죠. 결국 영국이 18, 19세기 이렇게 세계 제국을 건설하면서 결국 영국이 잘 나가니까 셰익스피어도 그만큼 잘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게 크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어느 나라가 세계 그렇죠. 중심이 되면 당연히 그 나라가 내세우는 어떤 문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세계 중심이 되는 건 당연한 결론이겠죠. 하여튼 그 셰익스피어가 말을 많이 만들어냈대요. 무슨 말을? 단어들을 없던 단어들을 새로 만드는 신조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조 제조기예요? 이건 서프라이즈 거 아닙니다. 네이버 거 지식인 겁니다. 놀라운 거 정민현님이 좋아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스웩이라는 단어도 맞아요 맞습니다. 스웩? 힙합 스웩? 네. 그게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의미로요? 지금의 스웩과 같은 의미예요? 네, 뭐 그러니까 한여름 밤에 그 소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다 그 힙합의 뜻으로 쓰인 거죠. 네. 다른 뜻도 있는데 그 소설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 그러더라고요. 스웩이라는 것도 뭐 스웩으로 만들었구나. 네. 그 패셔너블, 그 언커퍼터블. 컴포터블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언커퍼터블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언이라는 그거를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 언을 붙여서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뭐 엑셀런트라는 단어도 만들었고 허리 그 서두르다 허리 허리도 그걸 만들었고 어쌔신은 아마 이제 그거를 영국식으로 바꾼 것 같아요. 어쌔신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뭐냐 밴드 오브 브라더 그 영화나 드라마로 그것도 이제 그 헨리 5세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단어가 쓰였다고 그러고. 그 셰익스피어가 쓴 여러 책들에서 이전에 없던 단어들이 막 생겨났고 그걸 우리는 지금 막 계속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조금 위대하긴 해. 위대해. 위대하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햄릿 같은 경우도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말한 투비와 나투비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과 여러 가지 이런 고민과 그리고 어떤 행동과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적 인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의 어떤 타입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플라톤스러워 진짜. 햄릿이?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 혹은 느끼기 이건, 나름이죠. 이건 아니야? 아니, 붙이지 마. 아무거나 막 아는 거 다 갖다 붙이지 말까? 하여튼 이 햄릿이란 책은 사실 근데 많이들 안 읽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쵸. 이게 소설이나 뭐 차라리 에세이처럼 돼 있으면 그나마 좀 더 읽었을 텐데. 희곡은 잘 안 읽으니까. 근데 희곡이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게 뭐랄까, 입체적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그래서 어떤 희곡을 읽으셨죠? 정영진 씨? 아니, 이제 좋은 희곡들이 나오면 좀 읽어볼 생각인데. 아직 내 마음에 쏙 드는 희곡이 없어요. 근데 그게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서사는 기본적으로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묘사나 서사를 하니까 이게 우리가 꼭 그 사람들 대화만 아니더라도 좀 짐작이 가는데 희곡은 거의 대화반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지문이 좀 있다지만 뭐 지시하지만 아주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읽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예, 대화만 가지고 이제 예, 해야 되니까. 상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입체적 사고력을, 입체적인 상상력을 키워주는 거지. 그거 대화만 가지고 자꾸 내가 스스로 그 모습을,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오히려 그걸 키우기에는 좋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습관 중에 하나. 희곡을 딱 읽다가 어떤 분야, 어떤 페이지를 넘기지 말고 그 다음 페이지를 내가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극작가가 된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의 상상력이 엄청나게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해보세요, 정영진 씨. 그 주로 그 서민 씨라고 그 의대 기생충 박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주론이 그 추리 소설이든 무슨 소설이든 결말 부분을 항상 먼저 딱 다 보지 말고 어느 정도 왔을 때 상상해 보라는 거 자기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면 이제 책 읽고 이런 훈련들이 잘 된다고. 그분이 옛날에 90년대 말쯤에 삐삐로 이렇게 무슨 추리 소설 같은 거 이렇게 삐삐 소설 같은 거 하고 그러셨었는데. 삐삐 소설이 뭐예요? 삐삐 소설. 그 삐삐에 그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소설 같은 거를 거기다 항상 남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민 씨가 예 그 한번 신문에서 봤었어요. 네. 옛날에. 아, 그 저기구나. 그 내가 공개 메시지 남기는 것처럼 음성 메시지 남긴 것 같고 그걸 누구나 이렇게 그 번호로 하면 들을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삐삐란. 그래서 그거 여러분. 그거 그 저 이제 여자들이나 혹은 뭐 남자들 들으라고 일부러 남겨놓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스물 몇 살 뭐 어디 뭐 학생이고요. 어디 살고요? 어디 살고 이런 얘기를 남겨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들어보고 거기 삐삐에다 또 내가 메시지 남기고 이런 게 있었어요. 오, 와. 진짜 옛날 80년대 중반까지는 잡지에 펜팔 원하시는 분이 저희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표 8장 역컵 그쪽에 보내면 그쪽에서 적당한 사람들을 연결해가지고 다시 편지를 보내주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국제 펜팔 해가지고 이제 미국 프랑스 그래, 해가지고 그런 것도 했습니다. 한정사전, 영화사전 가지고 막 써보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없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하고. 뭐 전혀 모르는 불법 사람과 성매매 온상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것도 많았을걸요? 그걸 옛날에? 통해서?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었는데 그랬을 수도 있죠. 자, 우리 이제는 이제 넘어가나요? 셰익스피어로 좀 다시 돌아와서. 셰익스피어의 햄릿. 제가 좀 봤는데 햄릿 혹시 뭐 좀 남은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 뭐 거의 다 나왔나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작품 햄릿 좀 살펴봤고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이거 정말 참 우리 정미화가 또 좋아하는 작품이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전 그 여자를 더 좋아해요. 누군데요? 올리비아스. 아, 그 옛날 옛날 편.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 2편에 나왔던 클레어 데인즈인가 그죠? 너무 아니더라. 클레어 데인즈는 공감이 안 가. 아니 그리고 올리비아스가 너무 강력해서. 그렇죠. 너무 세죠. 기존의 줄리엣이 또 너무 세니까 그거를 깨기가 쉽지 않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예를 들면 그쵸? 그 어디였어? 에바 부인 이런 것도. 아니 그거 말고 스파이더맨 같은 데도 보면 여자 주인공이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구할 생각이 안 나. 구하고 키얼스티 던스트. 맞아요. 그 양반인 것 같아. 아니 그 사람을 내가 왜 구해야 되냐. 이게 주인공이 우리가 공감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그 사람 하나 두고 막 또 막 둘이 서로 사랑싸움 하잖아. 전혀 공감이 안 돼. 저도 개인적으로 그 배우는 근데 물론 인기가 너무 많은 세계적인 스타지만 이게 미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야. 그래요?
그건 안 돼. 미국에서도 그건 안 돼요. 미국이고 한국이고 어디고 안 돼. 그분 팬 많아요, 정영진 씨. 아니, 그러니까 뭐 연기 스타일리시하고 옷 잘 입고 이래가지고. 그래, 연기 잘하고 옷 잘 입고 좋단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걸 어떻게 해. 그럼 누구 구할래요, 배우 중에?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네. 아, 예를 들어서 저 뭐 아이유 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구하고 싶을 거예요. 막 뭐 저절로 생겨나잖아. 내 목숨 바치고 싶잖아. 몇분까지야 뭐. 팬클럽이나 가입하세요. 네. 자, 저희가 그러면 2부에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 앤 줄리엣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팟팟팟팟 팟, 팟.